네, 안녕하세요. 빨간축구입니다. 네. 구독자분이 알려주신 거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작년에 한번 했었죠. 네. 주식 상품권이죠. 네. 5만원짜리를 48,500원에 파는데 두장 구매가 가능하고, 구매 고객 전원에게 구매 금액의 5%를 추가 증정한다. 추가 등록을 해준다는 거죠. 네, 옥션에서 판매 중이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주식 상품권 6,000장인가요? 6,000장. 한 5,500개 정도 되네요. 네, 4,850원에, 48,500원에 판매하고 있고, 1인당 2장 구매 가능하고요. 네, 5%를 추가 증정한다. 네, 10만원 구매 시 5,000원이니까 3,000원, 8,000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거고, 1인당 월별 2장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다 사용 가능하고요. 등록은 상품 번호를 복사해서, 네, 이베스트, 어플에서, 네, 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 완료 시 계좌에 5%가 추가 등록되고 5만 원일 때 52,500원. 5% 추가 증정은 네, 이베스트에서 하는 이벤트고 옥션과 지마켓과 상관없다. 1인당 월별 2장이고요. 유효 기간이 90일 정도, 93일이고 일주일 이상 국내 또는 해외 주식 매수 시 출금 가능하고 상품권 잔여 금액에 대해 익 영업일에 출금 이체 가능하다. 기타 주의사항은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별다른 내용은 없고 뭐 상품권. 이베스트 계좌가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비대면 자기 계좌 수수료 조금 체크해 보시고, 뭐, 그거보다는 남는 거긴 하죠, 사실. 네. 해외 주식 수수료가 비싸니까, 네, 주의하셔야 되고, 예전에 뭐, 수수료 이벤트 했던 분들은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뭐, 해외 주식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굳이 뭐, 이걸로 해외 주식 하겠다고 10만 원 받아서 하는 것보다, 뭐, 10만 원 정도 받아서, 단기 통한 채한주 사고 팔면 되겠죠. 수수료 0.016%니까. 15원인가요? 0.015%라 그러면은 네, 뭐 수수료는 거의 없다. 8,000원은 거저 먹는 거고, 혹시나 뭐 가족들 계좌 다 해가지고 두 장씩 다 사가지고 자기 계좌에 다 등록하는 거한 달에 두 장밖에 안 되니까 네, 알고 있으셔야 되고, 기타 주의사항은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참고로 네, 상품권은 카드나 이런 거안 되죠. 현금으로 이체를 해야 되죠. 네, 뭐 이체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귀찮긴 하지만 노 리스크 무위험. 네, 8,000원 거래죠. 네. 그냥 한 1억어치 사가지고 한 800만 원 먹는 거. 뭐 그런 거 없나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